자, 이재명 대표, 요즘에 뭐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보통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잠깐 들어보시죠. 네, 잠깐만요. 정진상 실장님이랑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되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의 정치 탄압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법도 많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재명 대표. 이를 들고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이 대표에게 별칭이 하나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별칭 무엇이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권 전략을 위해서 거대한 부패 저수지를 만든 기획 책임자 누굽니까? 기자들이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해요. 엊그저께 기자랑 밥 먹는데 그래요. 별칭이 생겼다고. 점점점 대표라고. 물어도 점점점. 기자는 점점점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별칭이 생겼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점점점 대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언론인이신 송국근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진짜 점점점 대표 뭐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게 레코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함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점점점 하는 건 아니고 예. 본인이 선택적으로 반응을 해요. 내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한장 내가 사적으로 사용한 거 없다. 그 10년 동안 털어도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 나중에 어떤 법정에서나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본인도 변호사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올가미가 될걸 알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을 할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시겠지만은 정황 증거는 정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데 이 대장동의 그 자금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갔다는 정황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증거가 없다. 계속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가령으로서 그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것, 뭐 이런 것, 뭐 증거들을 물적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돈의 흐름이 그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 그리고 김만배 씨 남욱 씨 쪽에서 돈을 만들어서 예. 그 다음에 유동규 씨에게 가거든요. 유동규 씨에게 가고 유동규 씨가 정진상 김용에게 가는 것까지는 검찰 기소장에도 나와 있고 법원도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막혔습니다. 김용 정진상에서 딱 막히고 이재명 대표에게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은 두 갈래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현금이 갔을 경우 저번에 뭐 계좌 추적 이야기가 나왔었죠. 또 하나는 현금은 안 갔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위해서 써 있을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말처럼 본인은 이런 한장 사유 그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배달 사고가 나셔야 돼요. 네. 유동규 씨가 배달 사고를 냈든지 예. 전액을 다 배달 사고를 냈든지 지금 김용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에게 안 받았다고 하니까 예. 아니면은 정진상 김용 씨에게 가서 두 사람이 배달 사고를 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권을 다 행사를 해서 대장동 사업을 본인의 처음에는 본인의 설계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배달 사고가 났어도 가만 있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정황은 차고 넘치고 있는 거죠. 차고 넘친다. 자, 먼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지난 주말,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는 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이재명을 지키겠소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독재, 무도한 정치 탄압, 박살내자! 파장 수사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에게 저 조작 검찰들이 손끝 하나 건드리는 순간 뼈를 묻을 각오로 이 자리를 사수하며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대우를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근데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잖아요. 예. 그 정치적 인사가 책임을 맡아서 사실은 이 대장동일 때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대변, 방어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를 주재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 모두가 압니다. 12구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 책임, 법적 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민주당 우리가 해임안 얘기도 할 거긴 합니다만 해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허 시장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재명 본인에게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 가족 측근까지 하면 10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럼 본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디 간 것이냐.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물으면서 이러한 일각의 지적이 있더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본과 지금 뭐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의혹의 주인공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동규라는 분을 중심으로 그런 면에서는 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분을 발탁하고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10월 29일 있었던 그 참극과 비극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또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기의 책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지야 되죠. 그것이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갔던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이 지금 지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도 40일이 넘었지만 어떤 수사 내용이 제대로 나온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고위 관계자들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당연히 그것도 지적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윤희석 대변인. 네. 야당 대표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당 대표가 이재명 의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야당 대표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본인 개인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면은 추운 날씨에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신 분들,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뭘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저렇게 외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중입니다. 그것을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 대표고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자꾸 정파적인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상민 장관 해임한 얘기는 저희가 또 뒤에 말씀을 나눌 거니까 또 이어서 조금 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